우리 김프로님 네. 방송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아, 지금 뭐 자료 보고 있어요. 아, 자료 보고 계시는 네. 거군요. 정우석 네. 연구위원.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해드릴까요? 하이 투 일단 모시고요. 하이 투자 증권의 네. 정원석 연구위원님. 아, 저희 마법의 가루로 아주 큰 히트를 치셨던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 소재 뭐 장비 이쪽으로 뭐 난리입니다. 지금 몇 달째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계속해서 이거 말고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는 게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요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2차 전지 쪽으로 얼마나 지금 오른 겁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그 2차 전지 섹터가 흔히 이제 셀 업체들하고 소재 업체들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요. 그 셀은 거의 못 올랐죠.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재 업체들은 제가 안 그래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연초 대비 평균 2배 정도 올랐고요.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 같은 하이니켈 양극재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연초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 연초 대비니까 작년 대비에서는 거의 뭐 5배 이상 이제 상승을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론부터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단기 주가를 뭐 기가 막히게 맞추기는 참 어렵고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어디까지 갈 거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마법의 가루 네. 그 리포트가 작년 이맘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작년, 네, 작년 7월 달에 나왔으니까 18월 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그러다가 좀 오르다가 빠졌었어. 그래서 네. 원성이 자자했지. 아, 가루들 진짜.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극제의 대표적인 업체인 대주전자지로도 올해 연초 대비 이제 2배 정도가 올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아. 조금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컸던 나노신소재 같은 업체들도 이제 조정 이후에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시 그러니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 응극제 업체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에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시장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네. 상당히 좀 빠른 시기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리콘 응극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에너지 밀도를 추가적으로 좀 보완해주는 네. 역할 그리고 중요한 충전 시간의 단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 배터리 셀 업체들이 실리콘 응극제를 반드시 이제 사용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배터리 셀과 소재 업체들은 당장 올해나 내년의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보통 2년 뒤의 실적들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년부터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보면 네. 내년에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이 실리콘 응극제를 먼저 이제 포커싱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상황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셀 업체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지금까지 제가 주로 여기서 3프로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뭐 환경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실질적인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일단 셀 업체들하고 소재 업체들하고 좀 구분을 해보면은요. 네. 셀 업체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갈까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삼성 SDI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 SDI의 주가를 보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지연 그리고 그렇죠. LG화학의 시가총액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3사 중에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올해 기준 한 150기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2025년에 430기가를 가이던스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에 비해서 캐파가 3분의 1 정도 규모예요. 올해 기준으로도 그렇고 25년 기준으로도 비슷할 거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과연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가 얼마일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LG 화학이 뭐 IPO를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한다고 해도 한 1~20% 지분 매각 이후에는 그래도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지주사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제 LG 화학이 평가받고 있는 시가총액이 53조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3분의 1밖에 중대형 배터리 캐파가 안 되는 삼성 SDI의 시가총액이 지금 50조입니다.
이 캐파 차이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의 갭이 거의 붙어버리면서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딜레마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SDI가 과연 LG화학의 주가를 역전한 시가총액을 역전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결국은 삼성 SDI가 지금 이제 미국 공장 증설의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뭔가 저희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를 훨씬 더 상회하는 대규모 증설 발표가 따로 있지 않는 한 결국은 저는 전제 조건은 LG화학 결국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이제 상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다시 이제 좀 상장에 대해서 클리어 해줘야 된다. 그래서 LG화학이 먼저 시가총액의 밸류에이션을 열어줘야 SDI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이 워킹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솔루션의 GM 리콜 사태 해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불거진 지는 이제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LG화학 주가도 눌렸고 그러면서 같이 SDI 주가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곧 작년 지난달 중순 이후에 이제 고점 만든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선반영이 된 거죠. 네. 이제 리콜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럼 언제쯤 이제 바닥을 완전히 좀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다시 이제 언제쯤 비중을 다시 잘 늘려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앞으로 대규모 증설을 해야 되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IPO를 많이 미룰 수는 없을 거예요. 예정된 수준 내에서는 빨리 재상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려면 3분기 실적에 한번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쌓고 좀 털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네. LG화학. 실질적으로는 이제 LG화학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되겠죠. 네. 그래서 3분기 LG화학 실적 발표 때 그런 충당금이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돼서 이 GM 리콜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번 좀 해소가 되면 그때가 좀 바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SDI가? 네. 뭐 LG화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 SDI도 주가 그때 이제 바닥으로 이제 바닥 변곡점이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이 뭐 그래도 어쨌든 대형 호재성 그 재료 하나 나왔잖아요. 포드하고 대형 뭘 한다는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이노베이션의 포드 JV는 이제 시장에서 MOU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한 것들은 이제 얼만큼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구체화된 거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거기대로 또 분할 이슈가 있으니까. 네,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저는 SDI나 LG화학 쪽으로 좀 봐야 될 게 아닌가. 셀업체 분석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DI? 네. 뭐 했다가 계속 분할 이슈 때문에 사실 굉장히 성가신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결국은 GM 리콜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CATL이 가장 글로벌 캐파가 많은 업체로서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CATL의 캐파가 한 150기가에서 200기가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거든요. 이 정도의 그 캐파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배터리 셀업체들을 볼 때는 캐파당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상대 비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이제 CATL의 시가총액이 21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가당 기가와트 아워당 시가총액이 가치가 대략 1조에서 1.5조 사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가 연말 기준 150기가니까 충분히 디스카운트를 좀 하더라도 100조 정도에는 충분히 상장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제 LG 화학의 주가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가치가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캐파는 좀 작지만 SDI의 가치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반등을 위해서 바닥을 다진다 이런 형태의 그 저 내용으로 리포트를 쓰셨더군요 보니까. 네네. 그런 취지군요. 네,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았으니까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언제쯤 비중을 다시 잘 늘려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네.
10월달 거의 다 왔으니까요. 이제 10월 중하순이면 대형주들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바닥 변곡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80만 원대에서 지금 7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네. 한 10만 원 정도 빠졌군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 가까이.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비중을 줄이지 말랬는데 비중 안 줄였어요. 셋업체들도 궁극적으로는 네. 저는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소재업체들로 자연스럽게 좀 비교를 해보면 소재업체들은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오르기는 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보지만 속도가 워낙 빨랐고 또 이제 많이 오른 만큼 10월달, 11월달에 이제 전통적으로 보통 대주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 종목들 네, 개별 종목들 많이 오른 개별 종목들이 좀 약세로 가죠. 그렇죠. 네, 좀 조정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연말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거는 이제 좀 짧게 보는 관점이라면 궁극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소재업체들도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세게 생겨요. 에코프로비엠이 그 12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네. 12일 연속 상승인데 그때 왜 10조인가? 10조 수주 얘기 나온다. 그날 5.27% 오른 이후에 하루도 안 빠지고 12일이 올랐으니까 5영업일이 일주일이잖아. 그렇죠. 2주 반 동안 계속 오른 거야.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들을 보면 소재업체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2년 뒤에 실적을 땡겨오고 있는데 왜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의 2년 뒤 실적을 저희가 자신 있게 땡겨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2차전지 배터리 섹터가 단순히 성장성이 높아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가운데 저희가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은 자동차 업체들이 개발을 할 때 보통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부품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짧으면 3년, 뭐 길어도 4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가 되거든요. 모델 하나당. 그러면은 사실은 3, 4년 뒤에까지의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퀘스천이 있을지언정 2년 뒤에 물량들에 대해서는 이미 배터리 업체들도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미 상당히 개발이 진행돼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거의 물량이 그렇겠죠. 확정적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셀업체들이 소재업체들의 하고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증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이제 가이던스 캐파 증설에 대한 물량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뒤에 실적들을 땡겨올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소재업체들 뭐 셀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재업체들의 캐파가 21년에서 23년에 그 증가하는 폭도 굉장히 가파른데 네. 23년에서 25년에 이제 증설되는 규모도 네.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23년에는 우리는 25년에 이 성장성을 땡겨오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있을 겁니다. 단순히 올해 실적으로만 보면 제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소재업체들의 올해 평균 국내 상장사들 중심으로 PER 밸류에이션이 100배가 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23년 실적을 바라보게 되면 35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결국 22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의 주가는 23년뿐만 아니라 24년까지의 실적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4년 실적으로 보면 30배 밑으로 밸류에이션이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이 높은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에는 충분히 뭐 2년 뒤에 실적의 3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까지는 저희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네. 본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또 조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월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기준으로 전체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거의 7%가 넘어갔다. 7, 8%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김프로님께서 좀 놀라셨는데 그렇죠. 8월 달 데이터가 이제 최근에 집계가 됐거든요. 글로벌? 네, 글로벌이요. 네. 9%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인 거예요. 그래요? 굉장히 아이오닉도 속도가 빠르다. 보이더라고. 네. 아이오닉도 꽤 보여.
네, 아이오닉 많이 보여요. 아니 그 풀 전기차가 네.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말고 그쵸. 플러그인 말고 아, 플러그인은 포함돼 있습니다. 아, 플러그인 순수 포함. 전기차와 플러그인까지 포함한 하이브리드는 빼고요. 네. 안 쳐준다. 그래서 벌써 이제 10대 이게 전 세계 평균이니까요. 네네.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아. 어, 저희가 지금 보통 시장에서 바라볼 때 25년에 연평균 이 전기차 침투율을 20% 내외로 보는데 대부분 20% 아래로 많이 봐요.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 숫자들이 굉장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 최근에 이제 어, 물론 이제 이슈화 된 지가 꽤 오래되긴 했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거든요. 생산에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뭐 공장도 셧다운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연간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쪽에 생산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침투율이 훨씬 더 가파르게 아, 올라가는. 벌금 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분명히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전기차 쪽에 집중을 오히려 하면서 전기차 쪽에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네. 어, 지금 이제 소재 뭐 장비 부품 업체들은 잘 가는데 셀 업체들이 못 가는 이유가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잘 안 가는 이유가 결국 그 전기차에 있어서 화재가 일어나면 앞으로 대수가 점점 늘어나면 화재 사건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네. 그러면 거기 집중되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자동차 메이커 아니면 저 배터리. 셀 업체들일 거 아니에요. 네. 대수는 늘어나면 아무리 더 열심히 만든다고 해도 3만 대 팔 때보다 10만 대 팔 때 훨씬 더 화재 빈도는 늘어나겠죠. 그 퍼센티지는 줄더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 우리는 집중하는 게 야 불났 때에 집중하지 뭐 야 50만 대 중에 한 대 불났 때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네. 야, 어디 불났어? LG 거래? 이러면 이제 바로 또 타격 맞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어, 저 자동차 섹터는 뭐라고 말씀드릴지 네네네. 배터리 것 같고요. 배터리. 네, 배터리 관점에서 보면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에너지 그 GM 리콜 화재 건 이슈가 없이 에너지 솔루션이 예정된 일정대로 상장을 했다면 아마 셀 업체들의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가를 누른 부분은 있고요. 다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독 이제 화재 건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2차 전지 섹터로 어, 이슈가 번질 거냐 확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어, 그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좀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미 네. 기사화가 많이 돼 있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 파우치냐 각형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 파우치 형태에서 사용된 이 라미네이팅을 활용한 스태킹 방식의 공정상의 이슈가 조금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분리막 같은 일부 소재 그리고 BMS에서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높여줘야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공정을 보게 되면 이제 스태킹 방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은행 가면은 그 지폐 계수기처럼 따라락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쌓이잖아요. 네. 이거 이런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가운데 이제 분리막이 들어간 이 셀 그 조합을 소재의 조합을 그대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셀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스태킹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에는 이제 G폴딩 방식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파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태킹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스태킹 방식의 이제 기술적인 약점이라고 많이 보는 게 아무리 저희가 가지런하게 정렬을 하려고 해도 미세하게 좀 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이 계속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배터리가
수축과 팽창이 좀 일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틀어지면서 이제 화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노베이션은 같은 파우치를 씀에도 불구하고 지폴딩 방식을 쓰거든요. 지폴딩 방식은 사실은 이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냥 겹쳐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화재권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와서 스태킹 방식을 뭐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에너지 솔루션은 좀 기술적으로 보완을 네. 이번에 확실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요. 다만 이 그렇게 된다면 이 화재권이 다른 셋업체들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이제 단순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최근 한 2년간의 충당금을 이제 보면은 보통 지금 배터리 셋업체들이 이런 리콜 사태를 대비해서 과거 자동차 부품 업체들처럼 전체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충당금으로 좀 미리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다른 업체들보다 지금 에너지 솔루션의 충당금이 이런 화재권들이 발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좀 낮추려면 네. 이번에 좀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보완은 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셀 업체에 대한 투자가 지금은 소재 업체보다는 단기적으로 나아 보여요?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정해진 기간 내에 네.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니까 내년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저는 뭐 내년에도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도? 네.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네. 전체 소재에서 가장 원가 비중이 높은 양극재 업체로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이노베이션 10조 수주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걸 시작으로 다른 업체들도 쭉 지금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 이야기들이 계속 이슈화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모멘텀으로 자주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올해 연 4분기의 주가 흐름은 물론 소재 업체들도 계속 업사이드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셀 업체들도 바닥을 좀 잡고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재 업체들이 너무 단기에 올라서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셀 업체랑 약간 스위칭하는 전략도 지금은 유효하지만 뭐야 소재 업체로 엄청 드셨다 이거지 그렇죠 네 있겠지 드신 분이 그러면 여기서 한 3분의 1 팔아서 상대적으로 슬라이딩한 뭐 사실 뭐 SDI나 뭐 LG화학이나 다 고점 대비 한 20% 네. 가까이 조정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약간 변경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소재 업체들을 절대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소재 업체들을 다 좋게 보고 다 사랑합니다. 네. 아, 사랑하는 걸 여기서 고백하실 필요 없고요. 많이 늘었어. 사랑을 하세요. 소재 업체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네. 안 좋은 업체가 지금으로선 보이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에 업황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업황이 내년까지도 아마 이어질 걸로 보신다는 거죠? 그럼요. 이제 그 25년까지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지금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주가까지는 저는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소재 업체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원래 이제 옛날 용어로 하면 대박 있잖아, 대박. 네. 옛날에 이제 싸전이라 그러나? 그 쌀집에 보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예? 국물도 해놓고서 네. 꼭 해가지고 아유 많이 줬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장사하거든. 아, 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장비 업체, 부품 업체들은 막 만들어서 덩어리를 갖고 가야 되잖아. 네. 그럼 덩어리 갖고 가서 이거 좀 아닌데? 그럼 또 고쳐야 되는데 소재는 일단 딱 길만 터놓으면은 예? 포대로 날르거든 포대로 그죠? 그렇죠. 예? 포대로 나른다고. 예, 그러니까 포대 장사가 좋다. 재미가 좋다. 사실 싹 그 비닐백에 탁 넣어가지고 쫙 오바라고 쳐가지고 탁. 아 이거 대파 보면 항상 이 네모난 그 나무 대에다가 막 이렇게 싸서 막 위로 한참 올려주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밑에는 바닥에 올라와 있어. 와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콩을 막 위에서 계속 막 담으면서 계속 이렇게 뾰족하게 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고봉으로. 아, 장사 잘하시면 가는 사람 붙여 일로 와. 좀 더 갖고 가. 이따 그래서 보면 바닥은 이렇게 올라와 있어. 에? 야, 정말 안 됩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거고. 우리 저 2차전지 지금 이제 제일 뜨거운 주인공들 소재들은 우리 연구위원님 보실 때는 일단 내년까지도 주가 측면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보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셀 업체들은 아마 조만간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올 거고 대충 뭐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그쪽이 이제 상장하는 고시점 정도가 이제 대충 바닥 정도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바닥이라기보다는 이제 3분기에 그 GM 리콜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완전히 털어지면 그때가 이제 완전히 바닥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재 업체들은 셀 업체들을 여러 셀 업체들을 확보하면서 고객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셀 업체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뭐 소재 업체들만큼 대형주니까요. 주가 상승률이 뭐 그렇게까지 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그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톤은 셀이야. 그러니까 톤은 SDI야. 아, 그렇습니까? 전반적이 딱 톤이 그렇잖아. 아. 소재 업체들 좋아합니다. 네, 네. 조만간 또 업데이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 좀 뭔지 몰랐네. SDI였군요.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오늘 아침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위원님과 함께 2차전지 얘기 한번 네. 해봤고요. 네, 또 2차전지 들썩들썩 할 때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